根据中国酒业协会的报告，预计在“十四五”末的2025年，中国啤酒行业将实现利润300亿元，同比“十三五”末增长124%，年均递增17.5%。高端化已成为行业竞争的主线。在啤酒需求高端化与多元化趋势的双重推动下，啤酒行业不断探索转型，精准的人群定位与产品打造，线上线下全渠道的布局，也让各大啤酒品牌找到了新的市场机会。在北京三里屯的这家主打啤酒文化的酒吧，眼花缭乱的啤酒种类、时尚体育元素以及娱乐社交场景，吸引了众多年轻消费者。记者注意到，很多新奇种类和包装精美的联名款被摆放在显眼位置，售价在几十元到上百元不等。过来之后觉得还是挺沉浸在其中的，喝了一些酸啤吧，就是在这个是一种尝试，这种体验感会更强一点。它这个种类很多，然后所以呢，我每一种都会去尝试，每一种都会来打卡。而且它这个包装的话，也会有很多的这种联名款，很时尚，我觉得很有意思。我们的人群主要还是以年轻化为主。然后的话，包括在这个地段来说的话，年轻人会更一些尝鲜的感觉，有一些突出一些新鲜的设计，包括说我们现在的珍藏版或者联名版。随着年轻一代成为消费核心群体，啤酒厂商将目光聚焦线下啤酒吧，通过拓宽年轻、时尚又具有文化 IP 的营销场景，刷新惊喜感与新鲜感，触达更多的年轻消费者。为了这个年轻化的打造呢，专门在这个整个的中国市场达到了200多家类似于这样的场景式的青岛酒吧，更多的是给消费者一种沉浸式的体验。现在的消费者呢，会注重这种个性化的体验，他希望呢，我们给他一个理由来喝酒。业内人士认为，未来2到3年，消费升级所带来的啤酒市场消费结构转型仍将持续。面对不断变化的市场和消费者，仍然有很多潜在需求没有被满足。企业必须拓展消费新场景，努力寻求个性突破，在高端细分领域有效引导消费需求。这种场景它的目的也并不是为了更要去通过产生多少的利润，其实我觉得更多的是一种品牌的宣传和场景的一种营销的一种方式，让消费者更加对品牌以及对产品的粘性提高，直接参与体验。其实对于啤酒产品来说，未来这种引导型的空间和潜力是巨大的。根据中国酒业协会的报告，预计在“十四五”末的2025年，中国啤酒行业将实现利润300亿元，同比“十三五”末增长124%，年均递增17.5%。高端化已成为行业竞争的主线。在啤酒需求高端化与多元化趋势的双重推动下，啤酒行业不断探索转型，精准的人群定位与产品打造，线上线下全渠道的布局，也让各大啤酒品牌找到了新的市场机会。在北京三里屯的这家主打啤酒文化的酒吧，眼花缭乱的啤酒种类、时尚体育元素以及娱乐社交场景，吸引了众多年轻消费者。记者注意到，很多新奇种类和包装精美的联名款被摆放在显眼位置，售价在几十元到上百元不等。过来之后觉得还是挺沉浸在其中的，喝了一些酸啤吧，就是在这个是一种尝试，这种体验感会更强一点。它这个种类很多，然后所以呢，我每一种都会去尝试，每一种都会来打卡。而且它这个包装的话，也会有很多的这种联名款，很时尚，我觉得很有意思。我们的人群主要还是以年轻化为主。然后的话，包括在这个地段来说的话，年轻人会更一些尝鲜的感觉，有一些突出一些新鲜的设计，包括说我们现在的珍藏版或者联名版。随着年轻一代成为消费核心群体，啤酒厂商将目光聚焦线下啤酒吧，通过拓宽年轻、时尚又具有文化 IP 的营销场景，刷新惊喜感与新鲜感，触达更多的年轻消费者。为了这个年轻化的打造呢，专门在这个整个的中国市场达到了200多家类似于这样的场景式的青岛酒吧，更多的是给消费者一种沉浸式的体验。现在的消费者呢，会注重这种个性化的体验，他希望呢，我们给他一个理由来喝酒。业内人士认为，未来2到3年，消费升级所带来的啤酒市场消费结构转型仍将持续。
面对不断变化的市场和消费者，仍然有很多潜在需求没有被满足。企业必须拓展消费新场景，努力寻求个性突破，在高端细分领域有效引导消费需求。这种场景它的目的也并不是为了更要去通过产生多少的利润，其实我觉得更多的是一种品牌的宣传和场景的一种营销的一种方式，让消费者更加对品牌以及对产品的粘性提高，直接参与体验。其实对于啤酒产品来说，未来这种引导型的空间和潜力是巨大的。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김성혁강사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 CCTV 공부를해보실게요보시면요根据中国酒业协会的报告，预计在“十四五”末的2025年，中国啤酒行业将实现利润300亿元，同比“十三五”末增长 124%， 年均递增 17.5%， 高端化已成为行业竞争的主线。然后也开会呢哦。根据报告，보고서에따르면中国酒业协会중국주류업계주류업계주류협회죠주류업협회의보고서에따르면유지모할것으로예상된다자의14차5개년계획이죠2021년부터시작했어요그래서올해부터시작했죠그래서14차5개년계획의마지막해인끝해인2025년에중국비조항에중국맥주업계가장시신이룰거다리룬이윤만300이윤300억원의이윤을달성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동비같은기간동기대비즉13차5개년계획과뭐말과비교해봤을때성장 124% 가늘고년균연평균디정조금씩조금씩늘어요얼마씩 17.5% 씩늘어날거다高端화앞으로많이보실거예요하이엔드즉고급화되고더욱더좋아지는품질이좋아지는이런고급화가이징정오에뭐가됐다항해징정업계경쟁에서의주시주요노선대부분다고급화전략을사용하고있다는거죠자의비주수요高端화与多元化趋势的双重推动下啤酒行业不断探索转型精准的人群定位与产品打造线上线下全渠道的布局也让各大啤酒品牌找到了新的市场机会然后也给他聊서在推动下就그래서啤酒需求맥주의수요가高端화점점고급화되고사람들이더좋은걸바래요그리고多元화정말다원화되고다각화되는추세이런수요에대한추세가정말다양한와되는추세의쌍총이것이이중적으로투이동푸시를하는거예요그래서고급화된수요수요가고급화되고그리고맥주가정말다양화되는이런추세에쉽게말투이동약간버프받는다는그런느낌이에요그래서이런힘을힘입어비조항에맥주업계가보도한계속해서부단히탄소탄소는그냥한자로보면탐색이지만모색해요전신새롭게더업그레이드하고새롭게더전환을모색하고있다는거죠精准청결과정확한人群定位소비자층을定位포지셔닝을하는거예요정확한포지셔닝아이런사람들20대들이이거좋아하니까20대들이뭐를좋아할까이런것들한번알아보고한다는거죠그리고产品打造제품을만들어나가고线上온라인과线下오프라인全渠道전채널을전채널에걸쳐서布局배치해나선것이것이랑거다品牌啤酒品牌각대형맥주브랜드들로하여금找到了찾게만들었어요신의시장기회새로운시장에서의기회를찾게만들었다라고이야기하네요在北京三里屯的这家主打啤酒文化的酒吧眼花缭乱的啤酒种类时尚体育元素以及娱乐社交场景吸引了众多年轻消费者记者注意到很多新奇种类和包装精美的联名款被摆放在显眼位置售价在几十元到上百元不等北京三里屯你知道北京三里屯에있는这家主打는요뭐를타이틀로내거는거야뭐를막미는거야우리가게의특징은이거예요주打그래서주打노래가끄가붙으면이거는
바로 타이틀곡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다 비조 문화, 맥주 문화. 우리는 우리 가게에 오시면, 우리 펍에 오시면요, 맥주 문화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걸고 있는 지오바 이술바 펍 술집에 烟화料로, 烟화로 언제 쓰죠? 아, 모니터 지금 저도 꽤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침침한데 烟화예요. 그런데 料로, 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가. 우와, 너무도 많아서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맥주 종류, 그리고 시상 트렌디하고 티위 스포츠 패션과 스포츠 유연수 요소들, 그리고 위러 셔자오 하면 엔터테인먼트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징. 장징이나 이런 환경들, 이런 분위기들, 장징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쓴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정말 다양하게 그때그때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펍의 분위기가 시인러 중도 닌칭 샹페이저, 많은 젊은 사람들을 이리와 이리와 꼬시고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기자 주의다. 어? 기자가 주의다. 어? 이런 게 눈에 띄네. 뭐가 눈에 띄었어요? 헌더 신치 종매. 정말 신기한 종류들. 그리고 바오주왕 징매. 포장이 너무도 예쁘고 좋은 레밍관. 그쵸? 콜라보 제품들을 이야기하죠. 이름을 같이 쓰는 콜라보 제품들이 빼이 바이 팡. 놓여져 있더라. 어디에? 시엔이 탁 눈에 띄는 웨이즈. 위치에 탁 놓여져 있다는 거죠. 쇼자 판매가는 이 표현 많이 썼죠? 자, 几十元到上百元不等, 수십 위안짜리에서 100위안이 넘는 맥주까지. 맥주 한 병에 100위안, 18,000원? 어이구. 소비자가 인터뷰를 하죠. 过来之后觉得还是挺沉浸在其中的喝了一些酸啤, 就是一种尝试嘛, 这种体验感会更强一点. 자, 여기 한번 온 다음에 제 생각엔 沉浸이라는 게요, 몰입되고 빠진 거, 전진자의 지중. 아우, 여기에 푹 젖는 것 같아요.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요즘 스며든다는 표현 많이 썼는데, 여기에 푹 잠겨요. 허러이시의 쏘암피. 사워 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맛 나는 맥주래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맥주 끝판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수이종 장식. 그런 거 마셔보는 게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종 디엔가. 이렇게 체험하는 느낌이요. 껑창이네.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래 헌터, 然后我. 每种都会去尝试每种都会来打卡而且它这个包装的话也很有也有很多联名款很时尚我觉得很有意思라고 이야기하죠. 아, 이거 바에 왔더니 술집 왔더니 종류很多, 종류 진짜 많네. 然后, 그리고 我每种, 저 종류마다 都会去尝试, 다 하나씩 먹어볼래요. 每种都会来打卡. 打卡 정말 많이 나오죠. 발도장을 꼭 찍다. 그러면 뭐죠?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어머, 이거 꼭 먹어봐야 돼. 뭐 이런 거 나올 때 打卡입니다. 그쵸? 저 하나마다 다 발자국 남기려고, 발도장 찍으려고요. 여기서 다 기록을 남기려고요. 먹을 때마다 다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죠. 이 맥주, 이 맥주, 니네 먹어봤니? 而且 타这个 包装的 포장 같은 경우는요, 也有很多联名款. 그쵸? 아, 콜라보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很时尚. 정말 트렌디하죠. 我觉得很有意思.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야기하죠. 我们的人群主要还是以年轻化为主. 在这个第一段年轻人会更多有些尝鲜的感觉突出一些新鲜的设计包括我们的珍藏版或者联名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들 소비층, 런칭, 우리들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층들이요. 주로 이 년칭화 위주, 젊은 사람들 위주예요. 자, 제가 띠두한, 이 동네에서 저희 살리톨,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년칭이랑 후에 껑또요, 이제 창시, 창시란 건 뭐죠? 새로운 것을, 신선한 걸 도전해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 좀 해보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투추, 뭐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어. 저희 가게는 신선한 设计,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디자인 설계. 어우, 가게 오면은요, 가게 설계, 가게 디자인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데? 라는 느낌. 包括我们的 珍藏版, 珍藏版은 정말 한정판을 이야기해요. 한정판 맥주, 그리고 레밍반, 레밍관이라고 하는 관은 제품을 이야기하니까요. 저희 이 콜라보 버전의 술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随着年轻一代成为消费核心群体, 啤酒厂商将目光聚焦线下啤酒吧, 通过拓宽年轻时尚, 又具有文化 IP的营销场景, 刷新惊喜感和 与新鲜感触达更多的年轻消费者. 자, 随着保安们的年轻一代
이 젊은 세대가 세대한테 시대 쓰지 마시고 이대 쓰세요. 그래서 년칭 시대, 시대는 보통 세대대로 이런 말이니까요. 젊은 세대가 정오의 뭐가 됐어? 샤오페이 허신 준티, 소비의 핵심층이 됐어요. 핵심 그룹이 됐죠. 그러자 비주 장상 맥주 제조업체들이 짱무광 자신들의 시선을 주의하면 포커스 오냐 어디에 맞춰? 시엔샤 오프라인 현 실제 매장에 나와있는 맥주 펍들의 맥주 가게에 맞췄어요. 그리고 통과 토콘 넓혀 년칭 젊고 시상 트렌디하면 요 주요 문화 IP 문화 IP가 원래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지만 컨텐츠나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의 의미도 통틀어서 I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 컨텐츠를 포함한 잉샤오 장치 이 마케팅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기반 시나리오 기반 마케팅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오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꾸며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것 이런 걸 잉샤오 장치라고 합니다. 마케팅 시나리오 마케팅 상황을 확 넓혀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걸 제시하고 쇼하시는 새롭게 한번 받고 찡시가 와 여기 오면 찡시가 놀라고 좋아하는 거 서프라이즈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 오니까 너무 오, 이런 게 있네 신신가 와 신선한데 그리고 추다가 전달되게 도달률이라고 돼요. 도달하게 하는 거 즉 더 많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이런 저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다오 비주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为了年轻化的打造专门在整个中国市场打造了200多家类似这样场景式的酒吧更多的是给消费者一种沉浸式的体验现在的消费者会注重这种个性化的体验他希望我们给他一个理由来喝酒자 이 매니저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年轻化的打造 좀더 젊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专门 하면 전문 쪽도 괜찮지만요. 스페셜을 专门으로 봅니다. 저희가 특별히 在整个中国市场 전체 중국 시장에 打造了 만들어서 200여 개의 레이스 这样 이런 장景式酒吧 그렇죠? 시나리오에 기반한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오 이런 것들을 독특한 컨셉들을 가진 이런 술집들을 만들었어요. 更多的 给消费者 아 왜 제가 칭다오 했냐면요. 아나운서의 그러니까 아니 이 인터뷰를 할 때는 칭다오 지오빠 칭다오 피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방송이 나오니까 칭다오를 뺐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칭다오 들립니다. 상표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칭다오 피주 맥주바가 200여 개를 만들었대 이런 걸.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에게 어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전진식 몰입식 체험 거기 여기 들어오면요 푹 빠져있어 맥주 분위기에. 그래서 현재의 소비자 요즘 소비자들은요 호의 주중 뭐에 더 신경을 써? 이런 个性화 개성화돼 즉 독특한 어 나만의 정말 맞춤식 뒤에 어 이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체험에 더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타시와 소비자들이 뭘 바라냐면요 어만게이 다 이걸 이유 어떤 이유? 라이허지오 야 저기 가보자 저기 가서 술 마실 만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 괜히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가보면 되게 재밌던데 이거 되게 신선하던데 이런 거 한번 가볼까? 이런 이유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내人士认为未来2到3年消费升级所带来的啤酒市场消费结构转型仍将持续面对不断变化的市场和消费者仍然有很多潜在需求没有被满足 企业必须拓展消费新场景，努力寻求个性突破，在高端细分领域有效引导消费需求。 이내人士认为 업계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未来 향후 2到3년 2-3년 내에요 消费升级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짐으로 所带来的 가져올 啤酒市场消费结构转型 이 맥주 시장의 소비 구조가 转型 전환되고 바뀌는 상황이 즉 고급화로 高端화 된다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仍 여전히 将 앞으로도 持续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면对 자 이런 게 눈앞에 다가왔어요. 不断变化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장 시장과 消费者 소비자들이 탁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仍然有很多潜在需求 이런 소비자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潜在需求 잠재적인 수요 잠재 수요가 没有被满足 아직까지 다 충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필수 기업들은 반드시 투어자 넓혀가라 消费 신장지 소비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분위기들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노력해 쉬운치 찾는데 끄신 투어 개성적이고 투어는 획기적인 진전 획기적인 발전을 이야기해요 고여있지 말고 톡톡 튀고 새로운 것들을 더 찾도록 노력하고 자의 까오토안 그래서 고급화되고 시펀 세분화된 영역에서 요샵 효과적으로 인도 소비 수요 소비 수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 전문가가 인터뷰를 하죠 这种场景目的并不是为了产生多少利润更多的是一种品牌的宣传和场景的营销方式让消费者对品牌以及对产品的粘性提高直接参与体验其实对于啤酒厂商产品来说，未来这种引导型的消费空间和潜力是巨大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목적 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컨셉을 잡아서 만드는 것들의 목적은 并不是为了产生多少利润, 그냥 이윤 좀 더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更多的是 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컨셉트 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컨셉이나 새로운 콜라보 제품들 막 나오고 저기 한번 가볼까? 뭐 하기 위해서 品牌의 宣传 브랜드를 홍보하고 장기의 인상 방식 그리고 이런 장소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 방식에 더 가깝다라고 하면서 랑 소비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또 이 品牌 그 브랜드와이지 또 이 장品 이 제품에 대해서 연식은 점성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가면 이제 그것만 찾아 칭다오에 가면 아 거기 가면 칭다오 무슨 콜라보 제품 있던데 뭐가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마시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점성 충성도에 가깝죠 충성도를 더 높여요 直接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 뒤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其实사실 对于品 비조 产品来说 자 맥주 제품들에 있어서는요 未来 앞으로 这种 인도식의 消费 공간 소비자들의 소비를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소비 공간과 그것의 潜力, 잠재력은 쥐다, 거대하다, 크다, 잠재력은 아주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 맥주 시장도 이제 크래프트 맥주나 다양한 맥주가 지금 덕덕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根据中国酒业协会的报告, 预计在"十四五"末 的2025年, 中国啤酒行业将实现利润300亿元, 同比"十三五"末 增长 124%, 年均递增 17.5%, 高端化已成为行业竞争的主线。 在啤酒需求高端化与多元化趋势的双重推动下，啤酒行业不断探索转型，精准的人群定位与产品打造、线上线下全渠道的布局，也让各大啤酒品牌找到了新的市场机会。在北京三里屯的这家主打啤酒文化的酒吧，眼花缭乱的啤酒种类、时尚体育元素以及娱乐社交场景，吸引了众多年轻消费者。 记者注意到，很多新奇种类和包装精美的联名款被摆放在显眼位置，售价在几十元到上百元不等。过来之后觉得还是挺沉浸在其中的，喝了一些酸啤吧，就是在这个是一种尝试，这种体验感会更强一点。它这个种类很多，然后所以呢，我每一种都会去尝试，每一种都会来打卡。而且它这个包装的话，也会有很多的这种联名款，很时尚，我觉得很有意思。我们的人群主要还是以年轻化为主。 然后的话，包括在这个地段来说的话，年轻人会更加尝鲜的感觉，有一些突出一些新鲜的设计，包括说我们现在的珍藏版或者联名版。随着年轻一代成为消费核心群体，啤酒厂商将目光聚焦线下啤酒吧，通过拓宽年轻、时尚又具有文化 IP 的营销场景，刷新惊喜感与新鲜感，触达更多的年轻消费者。 为了这个年轻化的打造呢，专门在这个整个的中国市场达到了200多家类似于这样的场景式的青岛酒吧，更多的是给消费者一种沉浸式的体验。现在的消费者呢，会注重这种个性化的体验，他希望呢，我们给他一个理由来喝酒。业内人士认为， 未来2到3年消费升级所带来的啤酒市场消费结构转型仍将持续，
面对不断变化的市场和消费者，仍然有很多潜在需求没有被满足。企业必须拓展消费新场景，努力寻求个性突破，在高端细分领域有效引导消费需求。这种场景它的目的也并不是为了更要去通过产生多少的利润，其实我觉得更多的是一种品牌的宣传和场景的一种营销的一种方式，让消费者更加对品牌以及对产品的粘性提高，直接参与体验。其实对于啤酒产品来说，未来这种引导型的空间和潜力是巨大的。